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좀 좋은 점이 있어. 베스트 오브 베스트지만은 얘는 나름 흔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 우리 집만 흔한 거지. 우리 집에 하나. 우리 집에선 흔하다고. 우리도 이제 그래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 다 시집갔어. 열송이가 현재 피어 있는 거죠? 네, 내송이가 또 가운데 있어요. 내송이 마저 피면은 보여드릴게. 뿅. 뿅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꽁입니다. 꽁이 이온 세상이 꽁꽁꽁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마스크 쓰셔야 되고. 제대로 쓰세요. 마스크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아, 이렇게 제대로 쓰지 않았어? 아니, 제대로 안 써줬잖아. 귀에 안 걸었잖아, 제대로. 귀에, 이쪽이 풀렸나? 아, 풀렸네. 예, 아무튼, 지금 외기가 낮인데도 영하 5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을 주문하셔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테스트하는 의미도, 그 다음에 호접란이, 영하 4, 5도, 뭐, 영하 9도, 10도까지 노출되었었을 때도 저희가 포장을 열심히 하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염을 무릅쓰고 공격적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무도 시도 안 하잖아요. 망가질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시도를 해봐야 그 적정한 한계치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보냈습니다.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얘도 얘는 이제 고온실에 먼저 피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고온실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엘사가 여러분들이 한 송이가 피는 게 아니라 이꽃 하나에서 세 송이, 네 송이씩 최소한 두 송이 막 이렇게 달리니까 자 얘네들이 다 피었을 때는 정말 뭐 백송이백생이도 피일 것이다. 자 우리가 평생 이런 훌륭한 꽃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것도 행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일하려고 거의 가져왔는데 나머지 거는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엘사는 여러분들 구하시려면 세월농부 아니면 중국 가서 구하셔야지 돼.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 택배를 받으시면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결로 현상은 우리 안경 쓰다가 차가운 데 있다가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면은 안경에 김이 서리듯이 이 입에도 온도 차에 의해서 김이 서리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는 좀 서늘한 곳에서 풀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단 5분, 10분만이라도 있다가 실내로 가시자. 그래서 갑자기 따뜻한 데 곳에 가시면은 안 된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 하는 거는 엊그저께 애난 산모에게 냉수마찰 시키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식물은 놀랄 것이다. 지금은 모든 신경을 꽃으로 모든 신경을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곤두서 있는데 스트레스를 더 이상 주면은 이제는 곤란하다. 분갈이는 안 하셔도 된다. 굳이 하신다 그러면은 봄에 하시고, 봄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된다. 안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물. 여러분들한테 택배를 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말렸습니다. 특히 이제 디네마 같은 경우도, 자, 얘는 이제 작은 애인데, 디네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만화동산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100개 갖다 주고 갔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쭉 빠져요. 이거는 이제 축축한데 가져온 거쭉 빠져. 왜? 이 건조에는 강하니까 택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있으면 그게 얼기 때문에 수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분갈이 하시면은 안 된다. 그다음에 물도 주시면 안 돼요. 가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물푹 담그고 그러지 마세요. 하루 정도는 그대로 놔두는 여유,
괜찮습니다. 난 게으른 좋습니다. 사람이 잘 네네. 키운다고. 예, 예. 그래서 여유를 부리고 물도 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호접란은 몇 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호접란이 냉이 오면은 입에 하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러졌다. 자, 제가 연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러졌다. 그러면은 오호 통제라 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메디가 한 메디, 두 메디 또는 세 메디, 그죠? 자, 자꾸 위로 가면 갈수록 생장점이 많기 때문에 힘이 분산된다. 그래서 맨 아래 메디는 너무 가찹고 두 번째 메디 정도 또 너무 이게 가찹게 자르면은 말라가는데 생장점까지 마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약 1cm 정도 위에를 첫 하면은 얘는 생식생장을 계속해서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긴기아남은 저온에도 워낙 강하지만 저희가 안에 싸고 또 밖에 싸고 그래가지고 3중으로 포장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저희가 한 박스 사는데 그냥 포장 재료비 이 재료비만 1,000원 이상 더 든다고 그럽니다. 우리 PD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오면은 자, 이렇게 된 애들을 여러분들 꽃 죽었네 해가지고 이걸 따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안에 꽃몽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싹 갈라서 그죠? 싹 갈라서 그죠? 우리 엊그저께 태어난 아가들 그 순한 피부 만지듯이 자 이걸 벌려주시면은 이 안에 자 한번 PD님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이 안에 송이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도 나도 조심스러운데 이거 생방송은 이래서 어려운 거야. 응? 한번 더 찢어야겠다. 자, 네 송이네요. 자, 이렇게 송이가 있으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두툼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랐다고 이걸 따버리면은 꽃을 따는 것이다. 자, 긴기아남도 자, 이제 하루 욕구이도 이렇게 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륜이 전개되는 거니까 대체로 이제 이 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긴기아남은 아직도 조급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레드 스프레이시는 좀 온도 줘도 되는 다른 거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관리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엘사도 이렇게 스타일이 키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저희는 랜덤으로 드리는데 어찌됐든 그 통상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는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삐죽삐죽 했던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빨리 피고 늦게 피고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은 정말로 멋있는 사진들을 평생에 한 번 사진을 이게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고자 하는 거는 희망사항이지만 그건 현실화 되기가 어렵다. 왜? 여러분들은 가정환경이 아무래도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키가 큰 놈, 작은 놈, 삐죽 나온 놈 이렇게 언밸런스가 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올해의 최상의 상태로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림도 쭈글쭈글하는 거, 입이 떨어진 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쭈글쭈글하면은 날씨 좋은 날 낮에 푹 한번 물을 담그시되 물을 준 다음에는 어찌됐든 빨리 말려줘야 되고 추위에 노출되면 안 된다. 자, 물을 겨울에 주는 거는 낮에 따뜻한데 주는데 그 물 준 이후에 빨리 말려주는 거가 의미가 있다. 만약에 오늘 물 줬다 그러면 거기다가 강제로 밖에 문을 열면은 너무 찬 공기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안에서 선풍기를 틀어서 아주 그냥 그 수분을 일단은
좀 말려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아, 저 소리가 뭔 소리냐면 지금 아, 돈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온풍기가 자 온풍기가 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낮인데도 이렇게 예, 기름 온풍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온풍기가 계속 돌면 제 머리가 돌아요. 돈. 근데 요즘은 기름값이 또 살짝 저렴합니다. 그나마. 그래서 세상은 다 예, 뭐가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내일 그동안에는 못했지만 내일이 날씨가 좋아서 내일 충분히 싸서 금요일날 최대한 한 저희가 한 350박스 정도가 밀렸는데 또 주문 오고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이벤트 사업이 어느 정도 행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토요일날도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하지 않지만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요일날 약 150에서 200박스 정도는 금요일날 제가 사람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동원해서라도 금요일날 워낙 날씨가 그날만 따뜻해요. 또 지나면은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물건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나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꽁꽁 손이 시려워 꽁꽁 발이 시려워 꽁꽁. 아 그리고 또 뭐요? 문자를 PD님한테 보내는 게 더 빨라요.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번 이벤트에 그동안에 제가 죽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음식하고 먹기도 하고 혼자 그냥 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그 PD한테 이렇게 좀 이제 나누고 업무를 아니 난 진작 달라 그랬는데 안 준 거예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제 소통하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까 했는데 어찌됐든 요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겉에 송장에 그 여러분들이 가신 물건이 겉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는 저희가 조금 한 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내일 날씨도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측 가능한 한은 내일 최대한 많은 양을 주문해서 하겠습니다. 예. PD랑 예. 세월 넘는 농부랑 이틀 차이나요. 문자 답장 속도가. 아, 속도가 네. 예. 네. 저보다는 우리 PD가 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 손가락 엄지 검지 두 개 탁탁탁 요건데 아 요즘 애들은 이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요즘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하루에 하는 것보다는 한 두 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100명에 한두 명이 리콜 오고 화를 내세요. 물건이 심지어 물건이 괜찮은데도 화를 내세요. 제 기준일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고 가다가 부러지고 그랬음에도 이 제기하지 않고 그냥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고마운 마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손이 시려워 꽁 뭐 아니 그거 하기로 했는데 말을 안 해. 그 35년 전에 제가 공문을 처음에 이제 포천에 공문을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짝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다 이제 면 단위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군에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됐어요. 근데 군 단위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도 그 목 쓰는 글씨는 아닌데 너무나도 다들 글씨를 그냥 차트 글씨 쓰듯이 그냥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씨가 세 발, 네 발 해가지고 어떻게 창피하지? 저거 봐요, 저거.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이제 감사의 편지 한 건 쓰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 사수가 쓰는 글씨체를 그 이용규 씨라고 그분이 너무나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 그때 해놨던 거가 이제 다 써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사실은 펭글씨, 이런 시대잖아요. 그때 펭글씨 뭐 1급, 2급 따고, 주산 놓고, 그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요즘 애들 글씨 잘 쓴 애들 없잖아요. 써볼 기회가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 휴대폰 글씨는 빨리 쓰는데, 네, 키보드 타자는 또 느리대요. 아, 키보드는 컴퓨터는 안 써봐가지고. 아, 또 그렇습니까. 아무튼, 네. 손이 시려워 꽁! 여러분들, 아무튼 이 추위가 지나가면은 또 금방 내일 모레 동지가 또 가면 해가 살짝 길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또 택배를 싸러 가겠습니다. 뿅! 여러분들, 택배 받으시면 차분히, 차분히 이렇게 오픈하시고, 하드닝, 이, 과정을 좀 거쳐가시면서 개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새울 농부는 가겠습니다. 뿅뿅! 맞아. 네. 자, 리틀선, 리틀선. 아, 여러분들, 예, 살짝 죄송한 게, 다른 거는 영상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살짝 차이가 났을 수 있었지만, 몰라도, 아, 사실은, 아, 리틀선이 그 농장의 물건이, 대평농원에 많이 있었는데, 아, 그냥 대부분이 팔려나가서, 조금 이제 과거보다는 덜 좋은 물건이 여러분들한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제가 좀 너무 심한 거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이렇게 뭐 다른 것 뭐 서비스를 드린다든가 해서, 그래도 이렇게, 요번에 리틀선을, 거의 옐로킹하고 리틀선을 제일 많이 거의 주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몇 가지가 품절이래가지고 얼렁얼렁 해서 또, 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했다고 했는데도, 아, 여러분들이 주문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 요번에는 그나마 숨을 돌렸던 거가 우리 PD하고 같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 리틀선은 그래도 여러분들 영상 거보다지만은 대한민국 다른 농가에 제가 여름에 드렸던 그 리틀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훨씬 좋아요. 요가 리틀선은 15,000원짜리 치고는 훨씬 좋기 때문에. 요 자체가 매우 좋았다. 그리고 또 그 좋은 묘가 또 잘 길러진 분한테 가서 좋은 물건이 온 것 같아요. 사실 카틀레아가 사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리틀선은 그나마 사방으로 했었던 건데 그 정도가 이제는 치우침이 살짝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뿅.